멜롱. 오이. 거기는 지역이라고. 안녕하세요, 포베이입니다. 5월 1일 드디어 샤코의 박스가 버프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제어와드와 렌즈에 걸리면 강제 발동이 되는 시스템이 사라지고 공포의 사거리, 즉 425의 사거리가 표시가 됩니다. 어떠십니까? 느낌이 오시나요? 우선 몇 가지 실험 장면을 보여드리고 총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도움을 주신 분들은 73님과 저희 심리술사 클랜 클랜원들입니다. 자, 이제 제어와드와 이렇게 주변에 박히면 박스의 공포 사거리 범위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이 범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공포가 걸리는 시스템 바뀌었고, 원거리 챔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스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렌즈를 켜게 되면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정전기가 일어나면서 박스가 강제 발동이 됐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왜 베이가와 가렌 블리치 크랭크를 들고 왔냐면 이제 박스 버그를 이제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가지고 왔고요. 자, 여기 지금 박스가 여기 설치되어 있는데 이쪽에 사건의 지평선을 사용하면, 자, 이 버그는 고쳐지지 않았네요. 다음. 아니, 이번에 가렌입니다. 아, 침묵에 아직도 스턴이 걸리는 그런 모습. 이번엔 그래, 네, 정상적으로 끌려오고요. 근데 이게 살짝 보니까 딱 끌려오자마자 인신이 되는 것 같아요. 다음에, 그다음 여분. 어? 뭐지? 단일 타겟 에어본이었거든요, 방금은. 오, 제가 이전에 알리스타로 실험을 해봤을 때는 광역 에어본에서는 정상적으로 박스에 에어본이 걸리면서 스턴이 걸렸거든요. 근데 블리치 크랭크는 약간 예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. 자, 아무튼 한 가지 총평을 내리자면은 박스 버그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, 자, 이렇게 이제 제어와드나 렌즈에 비춰졌을 때 박스가 맷집이 약해지는 그 버그는 완벽하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이득이죠. 자, 그러면은 게임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평소대로 라인전을 할 건데 상대 챔프 보니까 일단 진입형 챔프들이 있어서 실험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가보도록 합시다. 리시온 박스 깔아주고. 아, 렌즈 들고 왔어야 되는데 제어와드를 덮었네요. 이제 저한테도 이제 박스 공포 사거리가 보여서 이거는 샤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. 이게 좀 더 직관적으로 바뀌어서, 예전에는 저 사거리가 없었을 때는 이제 완벽하게 감각만으로 이 공포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 숙련도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꽤 괜찮게 바뀐 것 같아요. 특히 이렇게 일렙 설계할 때 미니언 같은 거 이제 걸릴 거 좀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이제 박스를 깔 때 이렇게 공포 사거리가 맞물리게 교집합이라고 하나요, 이거? 아무튼 이렇게 약간 겹치게 사거리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제어도 또 한 번.
멜론. 어이. 거기는 지역이라고. 심리전이라는 것이다 이 자식. 전이랑 것이다 이 자식아. 저기 미니언님? 어이구 살았네. 자, 상대가 이제 제오하드랑 렌즈를 들고 왔는데, 자 이게 패치 전에는 그냥 렌즈 쓱 돌리면 이제 박스가 다 터져가지고 이제 설계가 다 망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됐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. 설계 지옥이다 이 자식들. 아, 이 도형을 보이십니까? 이 도형이 보이십니까? 아주 완벽한 도형. 이거 사거리 표시되니까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? 겹쳐놓으니 진짜 소각하는 느낌인데? 아 물론 제가 이과 나왔습니다. 개 웃기네 저거. 아 캥 안 오나? 잭스 캥 안 오나? Nope. Nope. 파이크 그랩도 이렇게 타이밍만 잘 맞추면 큐로도 씹혀집니다. 와드였었네. 자 이렇게 렌즈가 발동이 돼도 정상적으로 공포가 걸리죠. 사거리에 들어오면 이게 공포 사거리가 표시가 되니까 이게 또 편하긴 하다. 연계 공포 넣을 때 좀 불편한 거는 많이 사라졌네요. 이렇게 지금 피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죠. 원딜이 도망갈 수 있게 뭐 원딜 포지션 이런 데에다가 박스를 원이 이렇게 겹치게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은 만약에 이쪽에 포지션에 있으면 이쪽에 있는 애들이 절대 못 들어오거든요. 무조건 팀워크 버섯처럼 지우고 들어와야 되는데 절대 못 들어옵니다. 상대가 렌즈 돌리고 들어오더라도 이거는 진짜 너무 쌉퍼프예요. 네, 오면은 뒤지는 겁니다. 들어오면 뒤지는 거예요. 제 와드 있어도 이제 정상적으로 공포가 걸리기 때문에. 그리고 주문 자결이 데미지 5 정도 버프를 먹었는데 막 엄청 체감이 된다거나 그러진 않네요. 수채가 그렇게 큰 수채가 아니라서 진짜 이제는 진입형 챔프들을 완벽하게 카운터 칠 수 있는 픽이 되었어요. 절대 못 들어옵니다. 이렇게 먼 거리에서 이렇게 지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.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실험 마쳤고요. 딜량 1위. 아, 룬으로 얻은 피량 샤코의 박스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패치입니다. 일단 상대 진입형 챔프들을 무조건 막을 수 있고,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박스가 강제 발동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가 박스를 뭐 쉽게 못 지우는 상황이 됐을 때 박스가 굉장히 뒤에 많이 쌓이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갱이나 로밍
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면역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패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박스의 사거리, 박스의 공포 사거리가 아군에게도 보이기 때문에 아군에게 있어서도 이제 박스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패치를 해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중후반 갔을 때 설계만 제대로 아군에게 투자를 한다면 좀 더 좋은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무튼 오늘의 샤코는 여기까지. 바이.